그러면 요 중에 양보 한번 해볼게요. 요 양보. 그러면은 크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크게 뜻이 뭐냐면은 뭐뭐이지만 그리고 뭐 여기 뭐 비록이란 비록 뉘앙스가 이제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되죠. 요거는 다 비슷해요. 가서 예문한다고 하면은 뭐 그냥 에스두 디에 뭐 무초 무초 그러니까 아웅께 에스두디에 무초 노푸에데 파사레 엑사멘 앞에 사르데께 에스두디 앞에 사르데께 에스두디에 무초 노푸에데 파사레 엑사멘 뭐 물론 여기에서 뿌에데라고 하고 뭐더라 요거 써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요거보다는 요게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게 나오면 아 접속법.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접속법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요 아홉 개 말고 아 베사르 데 에스투디아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스펑티브가 나왔을 때 요 개를 없애주고 동사 원형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체크하시고 요거 체크하시고 하나 더 해보면은 요거 있어요. 우리 많이 나오는 건데 아무리 뭐뭐 한다 해도 아무리 뭐뭐 한다 해도 뽀르 뽀르 이게 형용사 그리고 부사 그다음에 그럼 형용사가 나오면은 명사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부사가 나오면 뭐야 형용사가 나와야겠죠. 아무리 뭐뭐 한다 해도 무초 그다음에 마스 아무리 많이 뭐뭐 한다 해도 게 에스투디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뭐뭐 할 것이다. 요거 정말 많이 나와요. 요거 접속어 나오면은 요거 이렇게 놓고 여기 블랭크 걸어버려요. 되는 거 걸어요. 접속법. 네, 제가 요 며칠 강의를 통해서 접속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이거를 본다라고 해서 이 접속법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주관적, 모호함, 그리고 부정적. 접속법에 대해서 이거 이런 거를 먼저 해보시기보다는 어떨 때 접속법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신다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법은 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주관적이거나 모호함을 끼거나 부정적일 때 접속법이 나온다. 그리고 이게 원인 결과 시간 방법 조건 양보라는 어떤 특정 문구가 나오면은 접속법이 나오고 이 주절이 요것을 띄었을 때는 접속법이고 요것을 띄지 않고 확실하거나 이미 일어난 일 같은 경우에는 S2D가 아니고 S2DR 직설법으로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접속법은 책이 몇 권이 나와요. 접속법만 다뤄도 몇 권이 나와요. 그 용례에 대해서. 그래서 요것만 보시고 이게 맞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접속법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페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